이거는 껌이지. 이거는 이것쯤이야. 어떤 날은 뭐 같고 어떤 날은 뭐 같은 딸?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현재 방영 중인 JTBC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에서 조혜달 역을 맡고 있는 강민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 안에 그러니까 미션이랑 퀴즈랑 다 섞여 있는 거죠? 자, 웰컴 투 삼달리 관련 퀴즈 3번. 아, 3달 아버지가 운전하는 모습 번호를 볼 거니까. 예? 잠시만요. 기다리시기. 버스 번호요? 아, 이거 진짜 모르겠네. 이거 찍기로 가야 360번. 287번. 340번? 다운이에요? 몇 번이에요? 301번이요? 아, 이거 어렵다. 제가 학창시절에 약간 제주도에서 300번대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. 중학교 때. 맞아요. 아니요. 없는 것 같아요. 어, 맞아, 맞아. 자, 그러면은, 오, 이 색깔 예쁘다. 너무 어렵다. 물 다섯 개 중에 3단수 맞추기. 이게 제일 고난이 되죠. 그런가? 에비앙 맞추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 왜 물마다 막 느끼함이 있다 그러잖아요. 1분 달아요. 단데 요거 3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이게 마지막에 맞춰서 그런가? 아닌 것 같은 걸 하나씩 빼봅시다. 그래요? 그럼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네. 맑은 선물? 그러면 이거 일단 아닌 것 같아요. 이거예요? 이거예요? 이게 3단수였어요. 아, 설마 이거 3번이어서 3단수 놓은 거 아니죠? 그냥 약간 의도까지 맞춘 거 같은데? 그럼 저 이거 맞춰봐야 돼요? 왜요? 이거 아이시스죠? 아니에요? 에비앙? 맞아요. 에비앙이에요? 자, 그러면은 파란색, 하늘색. 어! 귤 껍질 안 끊기고 한 번에 까기. 저 이건 자신 있어요. 이건 진짜 자신 있다. 시작! 아, 이거는 껌이지. 이거는 이것쯤이야. 이 제주도민에게. 아, 이거 너무 쉽게 성공하면은 어떡하지? 아 이거 세 개도 까겠다. 아, 이거 다 했어요. 성공. 첫 성공. 자, 이거 색깔 예쁘다. 그림 그려서 스태프 3명 평균 점수 80점 이상 받기. 네, 도전 그려보겠습니다. 저는 사실 공항을 바로 떠올리기는 했는데 뭔가 삼달리랑 관련이 있게 그리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은갈치요.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.
카톡도 수치풀이긴 한데 어떡해. 일단은 그냥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귤이랑 바다랑 나름 현무암, 이거는 은갈치를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. 여기는 바다고 그래도 살짝 쿵 껴본 웰컴 투 삼달리. 한 명씩 점수를 내겨보겠습니다. 부장님. 오 진짜요? 오 여기 약간 이상한데 저. 제주도 너무 잘 타는 그래요? 오 진짜요? 오. 90점인데 어,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약간 민망한데? 감사합니다. 성공! 그럼 저 두 개 성공인가요? 두 개. 귤을 아까 깠으니까 주황색을 한 번. 오! 왜? 퀴즈 1번이에요. 어떤 날은 얼음 같고 아닌가? 이제 표정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뭐 같고 어떤 날은 뭐 같은 딸? 어떤 날은 친구 같고 어떤 날은 동생 같은? 어떤 날은 친구 같고 어떤 날은 아이 같은? 어떤 날은 친구 같고 어떤 날은 자매 같은. 이거 정답으로 찾으시는 거예요? 네. 그거 있어요. 저는 하율이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흔히 말해서 이제 더블 체크라고 하는데 이제 카메라를 옆에서 찍으면 살짝 둘 다 걸리게 살짝 한 사람이 뒤로 빠지는 거를 하율이가 딱 이렇게 카메라 보더니 살짝 자기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예요. 그리고 보고 와 저 친구는 연기 천재다. 핑크. 절대 음감 30초 안에 성공하기. 단어는 웰컴 투 삼달리고요. 웰컴 투 삼달리. 자 30초는 생각보다 길다. 하겠습니다. 네. 웰컴 투 삼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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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웰컴 투 삼달리! 됐죠? 됐죠? 네 개, 벌써 네 개예요? 대박. 그러면은 보라 색깔 뽑아볼게요. 배우 관련 퀴즈 3번. 왜요? 이것도 어려워요? 자주 하세요? 네. 나름 자주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 이거 진짜 어렵다. 이거 왜냐면요 제가 이 인스타그램을 처음에 모르고 그냥 이런 막 사진을 막 아무렇게나 막 올렸다가 이제 주변에서 야 이거 조금 뭔가 좀 더 꾸며봐 인스타그램 좀 꾸며봐 이래가지고 한번 다시 시작했거든요. 와 진짜 이거 어렵다. 아마 내가 생각하는 게시물 첫 번째 게시물이 흰색 옷이냐 남색 옷이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2019년도 10월. 10월 맞아요? 10월. 10월 17일? 아니요. 와, 진짜 어렵다. 그러면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. 그 사이에요? 사이에요? 17일과 28일 사이. 21일! 20일! 26일! 며칠이에요? 25일이요. 아 이거 진짜 어렵다. 아 이거 마지막이 진짜 어렵네. 제주도 관련 퀴즈 3번이에요. 제주도 방언 맞추겠네요. 이거는 세 가지를 맞추셔야 돼. 네. 만홍은 무엇일까요? 마동. 만홍. 귤. 맞죠?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아닌데? 아니 근데 왜 오 이래요? 아니 진짜
만홍장사 막 이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. 먹는 거예요? 만홍? 마늘! 마늘이죠, 마늘, 마늘! 맨도롱하다. 맨도롱하다. 따뜻하다, 뜨뜻하다? 뜨겁지 않고 적당하다. 그쵸, 뜨뜻하다. 미지근하다. 몸냥합서. 네? 잠시만요. 뭐라고요? 몸냥합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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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잘 챙겨라. 모아라. 아니에요. 뜻이 뭐예요? 마음대로 하세요. 아, 어렵다. 도색이. 아예 돼지. 이거는 싫다. 와, 다행이다. 와, 다행이다. 그럼 저 다섯 개 다 맞춘 거죠? 아싸. 아니야, 다섯 개 다 맞춘 게 아니라 다섯 개를 합격했다. 성공했다. 아, 오늘 제가 13개의 볼이 분명 있다 그랬는데 1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10개 뽑아서 5개 성공을 했는데 좀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고 생각보다 이제 제이가 많이 약간 하드코어다, 약간 어렵다. 저도 이제 열심히 남은 방송 촬영 마무리 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. 웰컴 투 산들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, 제가 이렇게 해서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랜덤 추첨으로 다섯 분께 이제 선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.